이것저라고. 아, 일단 보세요. 어떤 책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? 이건 무엇인가? 이게 커피도 맞네. 오케이, 그럼 당첨 한번 들어주실래요, 뭔지? 커피는 저거 인스턴트 커피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인스턴트? 네. 이거 특별한 건가? 아니,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이마트에서 맛있어 보이길래 사왔어요. 멕시코 레전드? 맥심 없어요. 오늘 가슴이라는 게 카드로 해결돼. 카드로? 아, 오늘은 카드 없고요. 이거 대표님 좋아하시는데. 일단 그걸로 하시고 우유 거품은 그거 전동 거품기랑 수동 거품기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 레시피 한번 잘 읽어보실래요? 에스프레소 40. 에스프레소 40 이렇게 는 그냥 맥심 40 하면 되잖아. 맥심 아니고 저 인스턴트 커피. 아하하 인스턴트. 시작해볼까요? 네, 오케이. 커피 좀 뜯었어. 100ml. 따뜻한 우유를 100ml만 부어주세요. 잠깐, 그거 아닌데? 우유가 다 100ml가 들어갔는데 따로 100ml 부으면 안 되지. 여기 써있기는 따뜻한 우유를 100ml 부어주세요라고 써져있는데요. 아, 근데 이게 그림하고 레시피 다른데? 그림하고 레시피가 다른데? 그림은? 100ml를 부어주세요. 근데 여기는 다 초탈 100ml인데 100ml 부어버리면 이거는 뭐지? 이거는 뭐지? 지금 5번 우유가 그러면 뭐냐, 5번 우유가. 5번. 중앙에, 아, 거품을 따로 만들고 140 중에서 100ml는 잔에 먼저 붓고 마지막에 붓는 게 40ml인가봐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얘기야. 그럼 우유를 데워야지. 데워주세요. 140ml 데워야지. 네. 지금 고장났어. 고침 중이에요.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서 거품이 안 나와, 어떡하지? 아, 날 거야. 이거 사진 아닌데? 빨리 데워줘라. 거품 냅니다. 아, 묵직하게 거품이 다 만들어진 느낌. 쇼호. 거품이 다 만들어졌네요. 그러면 버리고. 그 왜 버리는 거예요? 아, 큰 거품을 곱게 하기 위해서 버렸습니다.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아, 조금 더 거품이 굳어질 때까지. 여기다가 우유를 따라서 내가 한번 부어볼게. 아까 개인 것처럼 거품만 살짝 빼내고. 자, 우유를 붓고 조금 남겨놓고. 많이 듬뿍? 네. 듬뿍. 여기서? 여기 있겠습니다. 오. 근데 몸
뭔가 좀 더 몸 거품이 더 날 수는 없나요? 아 이게 잔이 얘보다 더 큰 거 같아요. 그럼 우유를 조금 넣어 볼까요? 네. 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딱 떠서 그래서 달콤하고 부드럽고 부드럽고 맛있어요. 아 그리고 이제 위에 거품을 또 벗으니까 뭐랄까 초코 같은 말에 파우더에 이제 그 달콤한 맛 초코 향이 올라오고 우유 거품이 부드러운 맛이 오는데 단지 밑에 커피 밑에 있으니까 커피 향은 조금 떨어지고 여기 떠먹었을 때는 그럼 이번에는 약간 좀 커피 한 가지 즐기는 방법을 해서 좀 밑에까지 한번 떠서 한번 아 뜨는 방법을 밑에까지 떠서 푹 떠서 이런 식으로 초코 향이 느껴지고 첫 번째는 초콜릿 초코 향이 달콤한 향이 올라오고 맛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중간에 우유 부드러운 우유 거품 맛이 올라오고 밑에 이제 커피 떴으니까 커피 향까지 이렇게 딱 입안에서 좋아지는 거. 그래서 잔이 조금 크다 보니까 약간 우유가 좀 들어가서 좀 농도가 약간 흐르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아까 그 우리 파우더 두 개 들어갔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. 두 개 들어갔으면 딱 이런 거 너무 싫어.